진짜 누가 날 부른 거지? 이 향기는 뭔가 늑대뚱! 짜잔. 늑대뚱! 우리 늑대뚱! 아, 알았어. 짝이 왜 됐을까요? 늑대뚱이랑? 좀 더 친해지길 바래서가 아닐까. 요즘 좀 어색하잖아요. 어색해졌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친해지길 바래 뭐 그런 느낌. 어색해요? 늑대뚱? 아 그럼요. 아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어깨즈. 어깨즈 있잖아요. 네. 이 어깨즈의 조합이. 아니 딩이라는 글자가 되게 웃기다. 띵띵띵띵. 그냥 이렇게 뭐 그래가지고 모인 게 아닐까. 아 그런 게 아닐까. 늑대뚱이라는 이제 애칭을 정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분들도 많이 느끼겠지만 뭔가 진짜 늑대 약간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늑대도 막 그거 있잖아요. 하울링도 하듯이 노래도 늑대처럼 잘하고. 저는 진짜 뒤에 아우라가 늑대가 이렇게 있는 거 알아요. 약간 애니메이션 보면은 수호신처럼? 네 약간 그 뒤에서 늑대뚱으로 딱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왜 준초딩이죠? 저는 이제 24살인데요. 왜 지었냐면 그만큼 이제 귀엽다는 뜻이죠. 왜요? 이거 봐봐요 지금. 왜요? 지금 봐봐요. 왜요? 알걸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왜요? 저는 준초딩이에요. 나는 늑대뚱! 한 잔 드시죠. 아 예, 아직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드셔봤어요 혹시? 드셔봤어요. 와 혹시 그 속상한 일 있으셨나요? 여기 지금 보이는 제 시의점에서는 진짜 무슨 심리상담 그쪽. 저도요. 네. 서운한 일 있으셨나요? 그때가 한세 잡지 마시고. 저 서운한 일? 딱히 없긴 한데 만들어내자면 뭔가 준경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늑대뚱! 저는 준초딩이에요. 건강해진다. 진짜 좀 준초딩이 네. 그게 있어요. 중요한 거는 되게 같이 하는데 왜? 뭔가 제가 이런 사소한 거 있잖아요. 밥을 먹는다던가 네. 뭐 예를 들어 뭐 밥을 시키면 네. 뭐 같이 시킬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억지로 만들어내자면이에요. 우리 늑대뚱 그게 서운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내자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늑대뚱한테 서운했던 적 늑대뚱? 아 하나 있습니다. 늑대뚱은 진짜 완벽한 사람 알아요? 아니 아닙니다. 알죠? 아니에요. 솔직히 아니에요. 늑대뚱 알죠? 이제 늑대뚱과 그 함께 했던 그 게임의 추억 잊을 수 없죠. 그 집, 그 포탈 이름들 둘의 그 모험심 그 추억 너무 다시 느끼고 싶은데 우리 늑대뚱 요즘 게임에 대한 사랑이 좀 식었어. 사실 제가 아직 그 컴퓨터가 설치를 못했어요. 아 설치가 네. 또 저도 너무 하고 싶어요 사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 들으면 너무 끼고 싶어요. 막 저도 하고 싶고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게임에 대한 사랑은 아직 식지 않았어요. 아 식진 않았다. 곧 복귀하겠다. 아 고마웠던 일은 너무 많죠. 또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만들지 마세요. 고마웠던 일은 정말 뭔가 고민을 해야 될 일이 생겼었는데 사실 저는 뭔가 저 혼자 결정하는 걸 되게 잘 못하거든요. 결정 내리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물어보는 걸 되게 많이 하는데 그냥 그럴 때마다 되게 자기 일처럼 되게 고민해주고 사실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고맙죠. 되게 밝게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만으로 사실 너무 고마운 점이죠. 저도 이제 우리 늑대뚱한테 정말 고마웠던 일 많은데 이제 한 가지 꼽자면 늑대뚱이 말해줬던 거랑 거의 똑같이 저는 사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알 수 없는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늑대뚱은 먼저 와서 이런 생각이 있고 이런 고민이 있다 이런 걸 먼저 얘기해줘서 저도 인생이 처음이지만 어느 정도의 이렇게 답안을 줘요. 그러면은 이제 늑대뚱은
그걸 또 이렇게 실천하거나 생각을 좀 이렇게 고쳐주거나 그게 늑대뚜한테는 정말 고마웠죠. 뭐 그런 일이 많았었죠. ING죠. 그쵸, ING죠.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예. 준초딩은 늑대뚜이 말해주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근데 이게 되게 나른해지네요. 되게 졸립다. 딱 느낌이 뭐냐면 딱 차 지나다니는 소리 들려요? 백색 소음이라고 하죠. 네. 이게 잠 잘 때 이 뇌에 어느 정도의 주파수가 들리면은 이게 좀 아 나른나른해지고 이게 512Hz였나요? 360Hz. 360Hz는 약간 너무 저음인데 좀 무섭긴 해요, 그쪽. 앞으로도 근데 사실 뭐 그룹으로서도 그렇고 그냥 형으로서도 그렇고 이제 준초딩 누가 정한 법이에요? 늑대뚠 마셔! 그아 그아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초딩으로서도 그렇고 그룹으로서도 그렇고 네 어떤 거든 같이 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 꼭 하고 싶은 거 하나 뽑자면 미슐랭 준규 형이 사주는 아 정말 우리 늑대뚠 건강해지겠네요? 으아 뭔 얘기했죠? 이게 기억을 까먹는 종료 순간? 저도 이거 먹었을 때 기억이 살짝 잃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아 미슐랭 아 예 네. 준초딩이 사주는 든든한 밥 한 끼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늑대뚠이랑 같이 해보고 싶은 거는 준초딩도 늑대뚠도 함께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고민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같이 살아가면서 우연적으로 만난 운명과 같은 우리 둘의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건강하게 함께 해보고 싶다. 좋네요. 감사합니다. 예. 늑대뚠! 아, 준초딩. 늑대뚠! 아, 준초딩. 항상 행복해야 돼, 우리. 그러니까 행복하자.